자, 데일리 가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좀 볼게요.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었나요? 아, 가족. 이스라엘에서 캘리포니아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그 가족 얘기하는 건데요. 산이 움직일 수 없으면 무하메드가 가야 된다. 그래서 산은 이웃을 얘기하는 거고 무하메드는 바로 이 가족을 얘기하는 거였었죠. 그죠? 그래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자라는 내용이었었고요. 문제가 뭐였는데요? 영작하래요? 요거요. 이거 잘 보시면 이 영작을 왜 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강조국문입니다. 이때 강조국문이에요. 강조국문은 내신 때는 서술형 영작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 때는 주제문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지? 강조국문은 정말로 강조하기 위해서 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동사와 대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걸 집어넣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죠. 주어 들어갈 수 있고요. 목적어 들어갈 수 있고 장소나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나 부사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만약에 강조하는 게 사람일 때는 대 대신에 후 써도 되고요. 강조하는 게 사물일 때는 위치 써도 되고 강조하는 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였을 때는 when을 써도 되고요. 강조하는 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면 where를 써도 됩니다. 이거 네 개랑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어법에서도 항상 중요하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깨달았던 건 뭘 깨달았는데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 무슨 선물? 우리 이웃들에게 가져다 줄 선물. 됐냐? 강조문 항상 영작 조심.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패션과 사회적 압박은 압력은 이동한다라고 맨 처음에 나오고 나서 예시로 뭘 나왔냐면 미국에 있는 오두막집이 예로 들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오두막집이 지어졌을 때는 하층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했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트렌드가 바뀌면서 오두막집은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발견되었습니다 라는 글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아이콘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였을까요? 요양원 완성하고 요양원을 헬스케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로버스 인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랬어요. 얘가 주어죠. 미국에 있는 통나무 집은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위치가 나왔습니다. 위치 이하는 관계사절로 앞에 있는 로버스를 부연 설명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컴박컴박 끝나고 나서는 바로 동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낮은 계층의 상징으로 한때 여겨졌었던 이 통나무 집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As a symbol. 위에는 아이콘이란 말이 나오는데 symbol, 상징으로 바뀌었었죠. 소리 누가 질렀지? 그치? United States, 미국의 상징으로 in line with. 얘들아, 요거는 수거를 좀 외우세요. In line with. 뭐뭐와 보조를 맞추어. 뭐뭐와 보조를 맞추어. 걸음을 함께하다 얘기십니다. 그냥 보조를 맞추다. In line with. 뭐뭐와 함께하는 뜻이야. 자, the trend of changing fashion. 1960년대 패션에 있어서의 변화 트렌드에 맞추어. 변화 트렌드에 보조를 맞추어. 그것과 함께. 됐냐? 그래서 상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층 계급의 상징이었다가 미국의 상징이 되었다. 아이콘이 되었다. 외양무술이라는 거였었고요. 얼마나 잘 쓴지 봅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틀려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근데 쓰려는 노력은 보여준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도 문제의 자료를 봐야죠.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고기문을 알맞게 해석해라. 그 다음 정답에 대한 단서를 본문에다 체크해라. 그 이유를 써라. 이렇게 되죠. 이것은 우리 스피킹은 소셜이고 그 다음에 머신 스피치. 아, 이거 우리 그 내용에서죠. 인간이 하는 말이든 기계가 하는 말이든 AI가 만들어내는 말이든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따당한다에 들렸었어. 됐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든 기계에서 나온 말이든 사회적 규칙을 수능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게 바로 이 글의 주제였었죠. 그죠? 그거였었는데 가볼게요. 어차피 여기 답지다 드렸고요. 다 써놨는데 해서 한번 볼게요. 스피치, 말이라는 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강력하고 다양한 인지적인 장치, 도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페러투스라는 단어는 제발 알아두세요.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나중에 꼭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기관이라는 뜻이었는데 어떠한 장치, 기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보이스 인터페이스는 should exhibit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흥기 관련된 기계와 관련된 모든 제안을 보여줘야 된다. 2번은 그런 말 없었고요. 3번이 답인데요. Speech generated by technology.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은 should conform. 따라하면 됩니다. 사회적 규범을. 얘들아,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야. 사람의 하는 말이 됐던 기계 하는 말이 됐던 사회적인 규칙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니네 이거 설명해 줄 때 아무리 기계가 만들어냈어도 발음 서툴고 문법에 맞지 않고 라는 걸 인지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는 말, 사람들을 죽여야 돼, 인간은 멸종돼야 돼 라는 말을 내뱉게 되면 그것은 없애버릴 수밖에 없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사회적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가볼게요. Voice interface는 should be exempted. 면제받아야만 합니다. From the social expectation. 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완전히 반대말. 얘느냐? 위 주제와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사회적 기대에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알았죠? 사회적 규칙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5번 가볼게. Socially, 사회적으로 enact, 서툴한 인터페이스는 have no choice but to. 요거 좀 체크하시고. Have no choice but to 동성원형. 가장 중요한 게 but 다음에 통정사 쓴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애들. Cannot but 동성원형, cannot help ing. Have no choice but to 동성원형. 제발 외우세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외워야 돼. 사회적으로 서툴 인터페이스는 당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운명을 서툴은 개인과. 얘들아, 5번은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왜요? 지문에 이거 써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써있는 거야. 알았어? 근데 잘 봐. 요지를 고르라고 할 때는 글 전체를 인컴펜스 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 이해되냐?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요. 인간이 하는 말이 됐던, 사람이 하는 말이 됐던 무조건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된다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요지예요. 근데 둘이 똑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건 그냥 예로 들었던 것 뿐이고 부연 설명하는 것 뿐이었어서. 됐어? 매력적인 오답은 5번이었지만 이 다섯 가지 질문 중에는 3번을 찍으셨어야 돼. 그냥 3번이 요지에도 가깝습니다. 정답에 대한 근거 볼게요. 사람이든 기계든 말이라는 건 인지적 장치, 뭔가 인식하고 그런 장치를 작동시킨다는 것은 기계가 하는 말이어도 말 자체는 사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거는 말이 아니잖아. 그치? 사회성을 띠고 있어서 기계도 사회적 기대, 사회적 규범을 따르고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밖에 안 됩니다. 5번 찍은 사람들은 조금 더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근데 자기가 한 데일리 마음 꺼내는 거 한번 봅시다. 이 대수 써줘도 돼. 근데 대시 여기 하나밖에 없었지. 그럼 이건 이제 생략 가능하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 이건 무조건 써줘야 될 거. 잘 써도 돼. 잘 써. 네. 뒤에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뒤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 네가 영작한 걸 그림 그려다 하는 거야. 다 틀렸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이거 체크 좀 봐. 먼저 얘기해봐. 수능이 몇 시에 나왔나? 지금 고3 애들이야? 네. 100일 안팎 남았을걸요? 100일 안 넘어갔을 겁니다. 깨졌을 겁니다. 아, 깨졌어요? 어, 왜요? 수능 보시게요? 아, 아니요. 그럼 왜요? 아니, 누가 물어봤어? 누가 물어봤대요? 모르겠어요. 물어봤어. 끝이야? 아, 아니,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나와. 모르겠어. 얘도 그림을 그려놨네. 영자 가라고. 그렇지 않았죠. 바로 모르니까 해석 못했지? 5번. 공수도 시켜. 어? 화목반이냐? 그럼 화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다시 한번 보지. 목요일날 다시 한번 보지. 이거 제일 중요한 걸 빼먹어, 어떻게 해? 강조 부스라고. 에이, 나이. 100일까? 깨졌을 거야. 이렇게 가면 이게 무슨 사람이 뭐지? 뭐야? 자, 너도 거기에 덧주고 참 대단하네. 복습을 해. 100일 남 그게 중요한 이런 맞춘 게 없어요. 주력. 원성 너 보강 있지? 네. 소율이 너 보강 있냐? 네. 저는 너 아까 이쪽 갔다 왜? 영상도 시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따 파는 거야. 이따 좀 파는 거. 수연아 슬퍼 그래서? 아니 선생님 계속 신경 쓰여서 그래.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씨발. 응. 아니요. 잠깐만. 서술은 좀 연습해야 돼. 어렵지. 계속 썼다 줬다 해. 아니, 근데 수영이랑 마음 계속 걸리네. 수영이. 괜찮아요, 씨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시끄럽다. 자, 질문 갑시다. 우리 8번 갑시다. 8번 나온 거 맞죠? 8번 갑시다. 8번 본인이 선택지 써보러 맞는 점을 확인해보세요. Dreams 1번이요. 8번. Dreams 1번 선택지 갑니다. 해석이요. Dreams 꿈. A bridge between spirit and ego. Ego라는 단어는 자아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정신과 자아 사이의 다리. 그래서 2번. Cognitive patterns in dreams and daydreams. 얘들아, daydream이 뜻 뭐지? Daydream을 사전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백일몽이라고 나와.
그래서 내가 백일몽이 뭐야 물어봤더니 백일 동안 꿈 꿈이야. 그래서 백일 동안 너 씨발 겨울잠 자냐 내가 물어봤어. 얘들아 백일몽이라는 건 망상 공상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백일몽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게 되냐면 꿈과 공상에 있어서의 인지 패턴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그냥 꿈과 공상. 공상이 뭔지 알지? 스카가 와가지고 4시간 동안 공부하고 왔어. 근데 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서울대 합격했대. 친척들이 용돈 많이 줄고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아 행복해. 4시간 자서 15분 존나 열심히 해서 자야지. 이거 얘기한 겁니다. 알았죠? 데이드림. 3번 봅시다. Our dream interpretation is affected by our ego. 우리의 꿈 해석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자아에 대해서. 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4번요. Dream interpretation offers valuable insight to us. 꿈 해석은 우리에게 소중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Method of dream interpretation. 꿈 해석 방법. What do dreams mean?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 됐냐? 내년 혹시 꿈 꾸냐? 자면? 선생님은 꿈을 자주 안 꾸는 편인데 꿈을 가끔마다 꿀 때가 있거든. 확실히 내 꿈은 현실에서 맞은 적이 없어. 예전에 꿈을 꿨는데 내가 지금도 반복적으로 꿈꾸는 게 두 개가 있거든. 정기적으로 똑같은 꿈을 꿔. 정기적으로 똑같은 꿈을 두 개를 꾸는 게 있어. 첫 번째가 언제냐면 고3 때야.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이거든. 근데 내가 수학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만 잘하면 열심히 하면 1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면 스카이를 갈 거야 라고 해서 수학학원에 가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계속 꿈이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잘 가르쳐요? 나 진도 어디 나가야 되는데 여기 나가는 선생님 누구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 이거를 반복적으로 꾼다고. 이거 왜 그런 줄 아냐? 내 평생에 남아있는 트라우마야. 수학을 왜 공부 안 했을까가 평생 남아있어. 그래서 이게 내가 반복되는 거. 몇 개월에 한 번씩 꿈을 꿔. 몇 개월에 한 번씩. 두 번째로 꿈은 꿈이 있어. 반복되는 거. 근데 내가 얘기해줄게. 꿈 내용 그대로 얘기해줄게.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면 자대배치 받는다는 말 들어봤니? 내가 계속 근무할 곳에 가는 거. 자대배치 하는 곳을 듣고 버스를 타고 단체로 훈련소 같이 했던 동기랑 가고 있었어. 비가 계속 오는 날이었어. 아 진짜로. 현실이야. 그게 이제 꿈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 비가 겁나 오는데 되게 오래 가는 거야. 그래서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차가 멈추는 것과 동시에 딱 깼어. 딱 깼는데 창문을 통해서 딱 보니까 운동장이야. 운동장인데 내가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지? 나보다 열흘인가 일주일 먼저 들어온 군대 나한테 고참이 되는 거지. 일주일 고참. 걔네들이 그 흙이 다 질퍽질퍽한 곳에서 누워가지고 유격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맨 처음에 들어와.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앞에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그 운전석 쪽에서 딱 돌렸는데 문이 딱 열려. 문이 딱 열리고 니네 조교나 교관 들어갔지. 모자 눌러써가지고 눈 안 보이는 애들. 걔가 딱딱딱 올라와. 당장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척을 해. 그랬더니 야 이 개새끼들아 빨리 움직이 나와 이렇게 소리 질러. 애들 막 이러면서 딱 내리는 꿈. 그게 몇 개월에 한 번씩 꺼져. 이게 충격이었던 거야. 사회에서 그런 욕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심한 욕을 들면서 막 후다닥 내리는 모습. 이 두 가지 꿈을 동시에 꾸고, 아니 동시에 꾼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꾸고. 내일도 아마 나중에 뭔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으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거야. 꿈 얘기 하나만 더 해줄게. 내가 한 10년 전에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했거든. 노무현 대통령 알지? 내가 군대에 이렇게 있는데 쉬고 있는데 내 몸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내 몸 안을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내 이름을 딱 불러. 그러면서 대통령 표창장을 주는 거야. 근데 그걸 받았어. 막 주변에서 다 수치하고. 꿈을 딱 깬가 동시에 내가 무슨 생각해? 로또 사야 되겠다. 대통령한테 상관하잖아. 그래서 내가 로또를 일주일에 원래 10,000원어치 사거든. 근데 그 주에 꿈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꿈 얘기하면 다 나간대. 꿈 얘기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고 로또를 20,000원어치를 샀어. 그 주에. 토요일날 추첨을 하네? 어떻게? 졸리
아니라 긴장되는 마음으로 상담소를 지켜봤지. 바꿔. 꿈이 안 맞아. 8번 지문은 꿈에 관련된 얘기거든.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보면서 꿈에 관련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꿈 얘기 한번 가봅시다. 근데 우리 내 주변에 꿈을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 현실에서 잘 맞는 사람들. 예지몽 같은 거라고 들어봤죠.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야. 가볼게. 우리는 모두 압니다. 경험으로부터. 얘들아, 모는 타동사잖아. 목적어 넣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전명어 넣었으니까 이런 거 다 괄호 넣고. 우리는 백리압을 다 압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경험부터 뭘 아냐 돼. Some of our dreams, 우리 꿈의 일부분들이 seem to be related,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뭐랑? 일상생활의 문제로.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 고민이 많고 그러면 꿈속에 분명히 나타나. 됐어? 가끔가다 꿈꾸는 거지만. 그리고 일부는 vague, 애매모호합니다. Incoherent, 일관성도 없어요. 됐어요? 아니, 니네들 혹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이런 거 꿔봤니? 날아다니는 꿈 꿔봤어? 슈퍼맨의 자녀도 아니고 뭘 날아다녀. 일관성도 없잖아. 그죠? 그런 꿈 꾼다고요.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니네 그런 거 경험해봤냐? 꿈 꾸고 나서 딱 깼는데 너무나 생생하거든? 근데 다시 잠들었어. 다시 일어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씨발, 나만 그래. 자, some are anxiety dreams. 그리고 일부는요, 되게 불안한 꿈. That occur, 발생하는. 우리가 뭔가를 걱정하거나 우울감에 빠졌을 때. 여기까지 읽었는데 뭐야? 우린 꿈 꾼다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그냥 어떤 꿈이든 더 꿈을 꾼다. 라고 끝났어. 자, 중요한 말은 법부터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건데 법부터 중요한 말인지 한번 봅시다. But, 하지만. What about the source of the images in our sleeping brains, maybe? 우리의 잠자고 있는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의 원천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whatever 좀 체크해보세요. 도켓시간에 가서 어떤 얘기는 길게 안 하겠지만 우리 whatever를 문법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나오지. 그치? whatever. 됐어? whatever는 왜 복합이라고 얘기한다고? 문장에 따라서 명사절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절로도 쓰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부사절로 쓰인 겁니다. whatever,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그냥 앞에 있는 것들이 뒤에 나와 있는 주인되는 절을 수식하고 있어요. 복합, 관계, 부사로 쓰였습니다. 이럴 때 whatever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학교 4시 때 whatever 보이면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우리의 잠자고 있는 내 안의 이미지의 원천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왜? 니 독초가 보이네? 내가 니네들한테 독해할 때 맨 처음에 얘기해줬는데 조동사 must, have to, be to 용법, need to, had better, ought to, should 들어가 있는 문장들 잘 해석하라고 했어. 이게 중요한 문장들이야. 되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대? 조심할 필요가 있대. 뭐에 관해서? 해석에 관해서. 우리 자신의 꿈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꿈의 해석에 관해서.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는 topic이 꿈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얘가 조심하라는 건 뭔데? 꿈을 조심하라는 거야? 아니, 꿈의 해석을 조심해. 이해되냐? 그러면 이 글의 topic은 꿈이 아니라 꿈의 해석이라고 적으셨어야 돼. 이해됐어요? topic이 어때요? 맨 처음에 도입은 크게 잡죠. 근데 얘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더 줄어듭니다. 알았지? topic을 구체화시켜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topic을 꿈이라고 잡으시면 안 되고 꿈의 해석으로 잡으셔야 돼.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읽고 뭐 했냐면 선택지를 물어봤어요. 됐나요? 왜요? 꿈 해석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됐냐? 1번만 알아요. 1번은 꿈만 있지. 2번도 꿈하고 백일몽만 있어. 3번이 꿈 해석, 4번이 꿈 해석, 5번이 꿈 해석이 다 들어가 있어. 1번, 2번 찍으셨으면 이따 조용히 창문을 열고 그냥 걸어나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1번, 2번 찍으면 안 돼. 3, 4, 5 중에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냥 그리고 꿈 해석이 써 있는 것을 보고 좀 더 구체화 시켜야 돼. 이제 지문을 더 읽어야 됩니다. 다시 와가지고 꿈 해석 조심하라고 그랬어. 근데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볼게요. Our business study of people. 사람들의 최근에 대한 연구는 백리압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개인들이 a biased 편향돼 있다. 내가 bias라는 단어 나오면 뭐 두 단어 더 떠올려야 되지. prejudice하고 stereotype.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 됐어? 개인들이 편향되어 있고 자기 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어 몰랐으면 알아주시고 self-serving, serve는 섬기다의 뜻이잖아. 자기 자신 섬기는 뭐야? 그냥 이기적이라는 뜻이야. 됐네? 근데 여기 봐봐.
여기서 딱 보면 A and B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바이어스는 우리 사업하면서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셀프 서빙이 해석이 안 돼. 그럼 내가 뭐 하라고 했어? 이거 똑같은 거야. 그냥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지. 그치? 해석은 들을 상관없어. 문제 있는데 전혀 진영 주지 않아. 알았죠? 개별적인 사람들이 편향돼 있고 이기적이다. 연구를 보면 뭐에 있어서? 꿈 해석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꿈을 해석할 때. 편향? 왜? 편향돼 있다니까. 편향돼 있는 건 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야. 편향. 자기 본의적이다. 임의적이다. 이기적이다. accepting, 받아들이면서 꿈들을 도서관에 맞는 꿈들이죠. 꿈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That fit in, 딱 들어맞는. With their pre-existing beliefs or needs. 단어에 PRE가 들어가 있고 EXIST가 들어갔어. PRE가 들어가면 내가 또 뭐라고 했지? Before라고 얘기했었죠. 전에 존재했던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냥 기존에 있던 신념 그리고 필요성.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 또는 필요성에 딱 들어맞는 꿈들은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뭔데? 그렇게 내 입맛에 맞는 거는 내가 좋게끔 해석하는 거, 내가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거. And 그리고 reject, accept, 분사공래, 병렬구조, 그리고 거절하면서 those 꿈들, 어떤 꿈들? That do not 다음에 뭐가 빠졌어? Fit이 빠졌잖아. 딱 들어맞지 않는 꿈들은 뭐 하면서? 거절하면서. 얘느냐? 뭐 하는 건데? 꿈 해석할 때 인간은 자기 편향적이고 이기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됐냐? 다음, for example. 예시가 나왔네. 예시 나오면 뭐라고 그랬지? 앞 문장이 주제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예시 한번 봅시다. 뭐에 대한 예시일까요? 주제물에 대한 예시잖아. 인간은 꿈 해석에 있어서 편향되어 있다. 이기적이다. 그거에 대한 예시. 예를 들면, 사람들은요, give more weight, 더 무게감을 줄 겁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 뜻이야. 무게를 더 둔다라는 건. 왜냐? To a dream, 꿈에, 어떤 꿈인데, 신이 권해. 그들한테. 꿈에 신이 나타나서 권하는 거야. 너, take a year off, 1년 동안 쉬어. 집단 다니지 말고. 그리고, to travel the world, 전 세계 여행해. 오, 신이 꿈에 나타나서 나보고 1년 쉬고 전 세계 여행하래. 왜냐? 이거는 뭐야? 예지몽이냐.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어기면 안 될 것 같아. 받아들인다. 됐네? 땡. 근데 원 어떤 꿈인데? 이니치가 카멘스댐. 그들에게 권해. 1년 쉬어.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가서 일해. 어디? 구호 캠프에 가서 난민들 가서 도와.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 꿈은 어떻게 할까? 거절하는 거지. 개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았냐? 어때? 똑같은 예시라고 했으면 똑같이 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근데 1년 동안 전 세계 여행하면서 놀래. 그 꿈은 받아들여. 아니 니네 공부하다가 잠들었어.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공부할 필요 없어. 어차피 서울대 가게 돼 있거든. 놀아도 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네. 근데 뭐? 더 열심히 공부해. 지금보다 더 죽어라 공부해야 돼. 지금 공부하는 건 이건 잽도 안 돼. 잘하는 애들 따라잡으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니야. 개꿈이야.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 인위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이다. 그냥 이거 해석 못해도 위에 있는 거에 예시라는 거 알면 해석할 수 있죠. 그죠? 내용은 알 거고요. Our biased interpretation 또 나왔죠. 요거 조심하라는 거야. 왜 인간은 다 편향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편향된 꿈의 해석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뭐에 관해서? 우리 자신에 관해서. 뭐보다도 우리의 실제 꿈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얘기해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뭐다? 인간은 족도 편향적이다. 되냐? 자기 꼴리는 대로 해석한다. 되냐? 그러면서 그게 끝나지. 자, 답은 3번이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꿈 해석은 영향을 받습니다. Our ego, ego, ego. 자기 중심적이라고요. 자, 그래서 중심 내용 파악합시다. 우리는 어디에서? 꿈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belief, 신념이나 자기 필요에 맞는 것만을 accepting, 수용하면서 biased, 편향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개념이 있다. 이러한 바이어스, 편향된 해석이 꿈의 내용보다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됐나요? 한번 맞춰봤어요? 넘어가 봅시다. 단어 잠깐 보고 보십시다. 베이그는 애매모호한이라는 뜻인데요. 나 봐봐요. 혹시 이 단어 뜻을 알아요? 보그? VA 아니고 VO. 보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책 이름인데 여행이란 뜻입니다. 알았죠? 보그. 보그. 여행. 명사로 유행이야. Incoherent 하면 일관성 없는 비논리적인. Depressed는 우울한. Cautious는 신중한, 조심스러운. Bias는 얘기했었죠. 편향된 선입견 있는. 나와봐. Prejudice. 단어 잊어보면 안 돼. Stereotype. Stereotype.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유의어 꼭 같이 알아보세요. 셀프서빙은 자기한테 봉사하는 거니까 자기 본의적인,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인터프리테이션은 해석, 이해. 프리익지스팅, 아까 설명드렸죠. PRE가 들어가면 before 뜻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뜻입니다. 릴리프 캠프는 구호 캠프고요. 핵심 부분 개념 설명해보세요. Whatever 주어 동사, 다 뭘로 쓰였어요?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쓰였습니다. 형태가 뭔데요? Whatever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근데 나 봐봐. Whatever는 아까 설명해줬지만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갈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름이 복합관계 대명사예요. 어느 때는 부사절로, 어느 때는 명사절로. 됐냐? 그래서 복합이란 말. 주어가 무엇이라도 해석한다. Need to는 글쓴이의 요지 의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집중하여 해석한다. 얘들아, Need to는 뭐말 필요가 있다고 내가 알고 있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해. 해야 한다고 해석해. 됐냐? Should보다 더 강한 표현이야. 알았지? 그거 잊어먹지 마세요. 알았죠? Need to 볼 때마다 무조건 그 문장은 정독하셔야 돼. 그거 잊어먹지 말라고. 알았지? 아래 있는 거 구문서 펴오시고 직역 펴오세요. 됐나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거 넣으시죠.